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3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개시했습니다. 첫 시작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업재해 특히 취약한 건설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개선을 시행한 겁니다. 근로자의 그 동선이라든가 작업 공간 내에 추락 위험은 없는지, 전도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낙하 위험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도, 시군과 사업 수행기관이 함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동행했습니다. 도내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개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기관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교육, 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산재 예방을 정책을 펼쳐서 2026년까지 유럽과 같은 안전 선진국 반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는 연말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시군별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